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래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언젠가부터 새들은 허수아비를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수아비가 무섭게 보였는데, 한달 내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허수아비를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들은 허수아비의 어깨나 머리에도 앉고, 심지어는 머리를 쪼며 자리를 만들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와 의견을 주고받던 상대방이 아닌 건 아니죠. 눈을 똑바로 뜨면서 말합니다. 보통 때는 저에게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래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 괜히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했다가 문제만 일으켰구나. 내가 상대를 너무 허수아비로 봤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허수아비로 본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 내 말에 따르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조악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결코 화낼 줄을 모른다. 이는 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적당한 때에 감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허수아비도 처음부터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다 보니 영악한 참새들이 허수아비의 존재를 간파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참새들에게 때로는 호통도 치고 팔도 좀 흔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살아있다 라고 외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모두쌤의 메시지였습니다.